오랜 에스크린을 빛낸 별들의 축제 제50회 대중상 영화제 그 화려한 현장을 섹션이 함께했습니다. 남우주연상 후보들부터 여신 미목 뽐내며 취재진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우주연상 후보들까지 영화 몽타주의 엄정화 씨와 공정사회의 장영남 씨, 7번방의 선물 갈구원냐, 숨바꼭질의 문정희 씨. 이들 중 한 여배우와 시상식 나들이를 저희 섹션 카메라가 밀착 취재했는데요. 과연 섹션이 함께한 여배우는 최연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갈수원냐. 안녕하세요. 7번방의 선물 갈수원입니다. 1200만 관객 돌파, 극중 지적장애를 가진 류승용 씨의 딸로 출연해 명품 연기를 선보인 7번방의 선물 속 히로인 갈수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이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가 어디 갔네요? 엄마! 부드러워, 엄마! 시상식! 예쁘게 하여. 하지만 예뻐지려면 수고가 따르는 법. 주를 위하는 갈수원양을 위해 고급 정보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오, 진짜 운전할 수 있어. 빨리 오라고. 야, 오늘 아이유 언니 본데? 아, 정말? 상대 언니가. 아 정말? 응. 나랑 아이유의 노래와 춤을 깜찍하게 소화하는 갈수원양. 오늘 다 시상식 안 떨려요? 뭐 보통들랑 같아서 그렇게는 안 떨려요.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상식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여배우 갈수원양. 드레스까지 입고 나면 시상식 준비 완료!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네! 손가락으로 앞니 가렸어. 제가 연생이랑 완전 이런 드레스 거의 처음 봤나? 아닌가? 계속 입어봤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상식장으로 출발! 진짜 애 같다. 아니, 여배우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어, 오늘 무슨 일로 대종상에 가는지 알아요? 상 받으러? 상 받으러? 여우주연상이랑 신인여우상이랑 두 군데 있어요. 우와. 그럼 두 번 중에 한 번은 되겠다. 어머! 뭘 더 받고 싶어요? 여우주연상 말고. 여우주연상 말고. 왠지 여우 느낌이 나. 얄미울 것 같아. 어, 얄미워. 왠지 잘난 척 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잘난 척 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면. 네. 오늘 시상식 가면 멋있는 상추도 되게 많을 텐데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송중기 오빠. 어? 송중기 오빠 군대 가서 못 올 텐데. 아예 희망을 꺾지 마요. 오, 갑작스러운 소식에 실망한 갈수원냐. 기분 다운됐어. 1박 2일 때. 아, 주원. 좋아하는 사람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향한 대종상 시상식 현장. 수많은 취재진들과 국내 팬들이 자리한 가운데 언덕 레드카펫이 시작됐는데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붉은 드레스로 벗을 낸 대종상의 MC를 맡은 하지원 씨. 앞에는 우와. 하지만 뒤로 돌면 와우. 이것이 바로 하지원표 반전 매력. 오늘 MC인데 기분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네, MC 오셨어. 뒤이어 등장한 남자 MC 신현준 씨. 마음에 드세요, 파트너로. 최고! 훈훈한 기럭지와 완벽한 비주얼, 그리고 연기력까지 갖춘 시상식의 황태자 이정재 씨. 20대 흥인 파워 1위, 충무로의 대세로 떠오른 김수현 씨. 이날 신인 남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상 받을 것 같으세요? 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뻐하세요. 우리의 여배우 갈수원 양도 레드카펫으로 갈 준비를 마쳤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우 이쁘다. 떨려요. 이제서야 떨려요? 습습후후 심호흡으로 긴장감을 다스리고 레드카펫을 향해 걸어가는 수원 양. 천사같이 예쁜 수원 양이 등장해 실수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팬들과 기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실수 없이 레드카펫 걷기에 성공했습니다. 와, 믿음 당당하네요. 그리고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화끈한 꽃받침 애교까지. 소원 양 정말 잘했어요. 귀여운 소원 양에 의해 등장한 스타는 섹시 여신 클라라. 화끈한 등 노출로 취재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녀의 섹시한 매력에 남자 기자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특히 저분. 아,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리고 마무리는 명품 디테일 강조한 섹시 포즈로 여우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두 부분이나 후보에 오른 우아한 장영남 씨도 시원하게 매끈한 등라인을 오픈해 주셨고요. 섹시 디바 엄정아 씨 빠지면 섭섭하죠? 받을 것 같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주세요. 만약에 성공도 드디어 저에게 대종상이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화이트 드레스로 청순미를 강조한 오윤아 씨와 한고은 씨, 화려한 블랙 드레스로 공미를 발산한 조민수 씨, 강렬한 레드 드레스의 엄지원 씨와 독특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한 고아성 씨.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갑자기 열광하는 소녀 팬들. 블랙 슈트와 나비 넥타이로 댄디함을 강조한 조정석 씨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야, 오늘 굉장히 멋지세요. 오늘 이상한 옷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대로. 야, 근데 너무 웃기네요. 영상 받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즐길 마음으로 왔습니다. 40대 배우의 자존심, 유승용 씨는 핏을 살린 세련된 슈트로 섹시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스타들 중 레드카펫을 가장 빛낸 베스트 드레서는 하지원 씨가 갖고 있는 얼굴은 모든 드레스들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번에도 되게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의 레드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등이 훅 파여진 그런 느낌이 이제 너무 아름다웠고, 유승용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블루와 블랙이 섞여져 있는 턱시도를 입으셨는데 되게 여유롭고 또 되게 세련된 느낌이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 드레서 선정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원입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종상 시상식은 김수현 씨와 서은아 씨에게 남녀 신인상을, 이정재 씨에게는 인기상을 안겼는데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못했어요. 우리 포토할 때 갑자기 폭신 커튼을 넣어서. 네.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하시기에는 폭주기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신세계 팀 고맙다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아, 이거 꼭 좀 내보내주세요. 남녀 조연상은 장영남, 조정석 씨에게 돌아갔는데요. 세상을 정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항상 두 번, 세 번 계속 봐주신 많은 관객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주연상 7번 방의 선물 우승용, 그 다음에 관상의 송광호. 남우주상은 송광호 씨가 수상하셨죠? 우리 함께 수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동수상을 했군요. 이날 섹션과 함께한 달소원 양이 후보로 오른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은 안에 상이 갑니다. 몽타주의 엄정화. 우리의 소원 양이 아니라 조금은 아쉽지만 영화 몽타주에서 열연을 보여준 엄정화 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눈앞에서 땅을 든 슬픔을 리얼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광의 남녀 주연상 수상자 두 분. 아, 훈훈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축하드려,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말을 할지부터 이만큼 감격스러워요. 예상하셨어요? 아, 예상 못했어요. 근데 화장 좀 설레이다가 실망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마음 비우고 갈까. 엄마가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오늘 하루를 섹션과 함께한 갈수원 형도 특별한 상을 수상했는데요. 신사위원상 7번 방의 선물에 갈수원 형 축하합니다. 김사위원들이 직접 뽑은 특별상이죠. 축하해요, 수원 형. 기분 어땠어요? 후보에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올라가요. 쑥스러워하는 듯 하더니 오늘 수상한 대종상 트로피를 섹션 가족들에게 공개했는데요.
들기도 힘드네요. 오, 예. 예, 많이 힘들어요. 정말 다시 봐도 감격스럽네요. 제50회 대종상 영화제 수상하신 모든 배우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